이리 와봐. 제가 만들었어요. 튤립 플렉스! 세이브 위드 스토리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저기요! 저기요 공님! 여기요! 훌륭한 오셰프 오셰프 비키 오늘 병원 가는 날 비키 어린이 창밖 봐요. 어린이 어디 가세요? 1층입니다. 가요. 여기잖아. 되게 무섭다. 떨어? 되게 무섭대 지금. 이리 와봐. 제가 만들었어요. Life is better with a dog. 비키 저 한 명 봐봐. 아이고 무서워. 아이고 무서워. 잠깐 해볼까? 아까도 안 먹어. 긴장해서. 기다까? 아니야. 아이고 무섭대. 아 무서워 비키. 선생님 비키한테 잘해주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? 어구 왜 무서워? 어구 무서워? 비키 놀아보래? 놀이 아니야? 놀 가. 이제 가도 되겠다. 심장사나증 예방해 주신 적 있으세요? 네네. 그냥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으세요. 내려가. 이제 보호자님 품에만 앉아 있네요. 도망간다 탈출. 비키 놀자. 도망가자. 오 너무 잘 맞았고. 아, 좋거든. 선물 하나 사줄게, 비키야. 뭐가 좋아? 비키 이게 좋아, 이게 좋아. 관심 없고 집에만 가고 싶어? 이 자리 가. 옳지. 고생했어. 이제 깎아 먹어? 아, 이제 먹어. 아이, 고생했어. 넘어가면 어떡해. 공은 어디 갔어, 비키? 공. 비키 공. 옳지. 밤에 축구 많이 하거든요. 사람 없을 때. 아, 축구하는 건 아직 보여줘야겠다. 아, 야경이다. 그치? 비키 축구는 나중에. 낮에서 찍어볼게요. 오늘의 꽃. 아침엔 어제 마들렌 만들었거든요. 마들렌이랑 라떼 그리고 미숫가루인데 이거 그냥 설거지 만들기 싫어가지고 텀블러에 그냥 먹으려고요. 엄마 이거 책 좀 보면 안 돼? 답을 못 해줬잖아. 응? 이거 답해줘야 되지 비키야. 근데 지금 비키는 그거 하고 싶다는 거야? 이제 엄마 이거 하라는 거야? 공차라고? 아이고 어? 저기도 공 있고 아주 그냥 축구 소녀야? 엄마 꺼내?
공 어디 갔어? 공 꺼내. 공 저기 있잖아. 옳지. 이게 조심스러운 성격이라서 깨지고 이런 거는 잘 안 만져요. 고무장갑도 한 번씩 말려줍니다. 비키도 햇볕에 평화로운 아침. 와, 오늘 모처럼 하늘이 엄청 맑다. 귀 깎아줘요? 알았어요. 깎아보세요. 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Save the Children에서 하는 함께 책을 읽어주는 Save with Story 캠페인입니다. 제가 오늘 읽을 책은 그 꽃을 선물할게 라는 책이고요.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. 곰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거미가 굶겠지? 잔디물을 잡아먹어요. 그러니까 저도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물이에요. 곰은 두 눈을 깜빡깜빡이며 무당벌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이렇게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지나가고 또 좋은 일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저희도 하루속히 정말 이 일들이 빨리 해결돼서 또다시 아름다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Save with Story 엄지원이었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봄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보아요. 감사합니다. 예뻐서 자르기가 미안하다. 튤립은 남산에 가면 자기들 길로 막 월동해서 여기저기 나는 애들 있고 그 땅을 뚫고 나오는 튤립이 너무 생명력 기타적인데 예뻐서 튤립 좋아요. 그리고 장미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살 수 있는데 튤립은 딱 이 시즌에만 살 수 있잖아요. 시즌에만 살 수 있는 그런 꽃들을 음식이랑 비슷하게 그 계절에만 볼 수 있는 꽃들을 보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. 왜 양귀비인지 이 양귀비 꽃을 보고 아 양귀비가 얼마나 아름다운 깨닫게 됐어. 이렇게 결과물은 짠! 짠! 봄꽃 플렉스 아니다. 이건 뭐라 그래야 되지? 튤립 플렉스! 동가 동가 신난다. 동가 동가. 와! 얘는 식탁 위에 얘는 삐 앞에 TV 앞에 와
너무 예쁘다, 양귀비. 얘는 침대.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. 하나는 욕실에. 두 개는 for Vicky. 니 꽃. 비키 니 꽃. 비키 꽃. 비키 꽃. 비키 꽃 줘야지. 꽃 줘야지. 오윤아 씨는 지금 편스토랑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. 메뉴 개발을 왜 근데 우리 집에서 하세요? 아, 언니에게 밥도 한번 차려줄 겸 해서. 겸사 겸사. 엄마 또또띠야. 네. 만족했어? 여기다 옥수수도 넣어도 맛있겠다. 걘가? 걔가 옥수수야? 훌륭한 오셰프. 오셰프. 김치가 근데 들어가서 너무 개운한 것 같아. 느껴져 있어. 지기가 계속 지키고 있는 거야? 꺼야 되겠다.